오늘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공략주는 토비스였는데요. 손절가 9,750원을 이탈하면서 손절 처리가 됐고 오늘도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점검 다시 한번 도와주시죠. 네,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부진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워낙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별로는 지금 이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의 경우는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유독 이렇게 조금 어떤 수급적이라든지 변동성이 심한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의 경우 조금 더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토비스의 경우는 좀 아쉽게도 손절 처리가 되었지만은 또 추후에도 다시금 타이밍을 노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김시은 연구원님의 심택입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4%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한 4만 4천 원 부근에서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반도체 일시적으로 조정이 있었지만 하락장 속에서도 심택 지지를 하고 있고 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견조한 실적이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패키지 기판도 호황이고 작년에 MSAP 증설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최대치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DDR5의 빠른 전환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조정이 있었지만 충분히 상승 탄력 받으면서 우상향 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대형주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전체적인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본업인 이 MLCC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MLCC 생산 1위인 일본 무라타가 이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호재로도 좀 작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같이 이 전장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새로운 휴대폰 출시 그리고 탑재량까지 증가하면서 이 MLCC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전장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전장용 MLCC의 경우가 워낙에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제품 신뢰성이 굉장히 높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고객사의 요구가 까다롭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가 고성능, 뭐 고용량 그리고 초소형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고부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지난해에는 하반기부터 중고 천진 신공장의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LCC에 대한 공장의 이제 높은 가동률로 인해서 전장용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의 경우는 175,500원에서 177,000원 사이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좀 약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덩치가 있는 대형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9만원 제시해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는 16만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시은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알로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 세계의 에너지 대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구리나 아연 같은 원자재를 얻기 위해선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50%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전력난과 탈탄소 정책 등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수출 중단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우려는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양이 지만 시장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도 있고 뭐 알루미늄이 그린메탈에 대한 친환경 소재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수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탈탄소나 환경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알루미늄 필요 현상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공급 차질 이벤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움직임이 나고 이에 따라서 가격 상승 흐름은 단기간에 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고 압출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회사는 또 건설사입니다. 건설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는 굉장히 이벤트가 있어서 투심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되었지만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나 잔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폭스바겐과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 체결 이벤트가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해가지고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3,850원에서 4,080원으로 밴드라인 설정해드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수급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4,65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 대세 시세가 나오기 전에 지지라인인 3,6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